오늘은 집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방인데요. 집이 너무 진짜 좀 더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 정리를 하는 영상을 조금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제 서재를 이쪽으로 옮기고 전체 좀 필요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그리고 조금 새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조금 세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아재입니다. 제 옷 잘 어울리나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심야식당에 나오는 주인공이 입은 옷과 비슷한데 유튜브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밀린 청소와 유튜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주 정도에는 주방도 조금 꾸밀 생각입니다. 주방을 꾸미면 꾸민 영상도 공개해 드리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심자도 요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제 기준으로 세 개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무 외형적인 것만 치우쳐서 요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요리를 하는 분들은 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소에 요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요리하기 전에 칼날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금 간은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적절한 익힘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각 요리법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모든 일들은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보자는 계량을 꼭 하자입니다. 한국 요리는 손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철저하게 계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보자들은 맛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요리는 그 기준에 되는 맛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응용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꼭 구매해야 할 것은 계량컵, 계량스푼, 저울과 같은 계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비를 했다고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를 이렇게 계량대로 했지만 그것은 레시피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레시피를 어디서 구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남길 생각이오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숙련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리사를 처음 시작할 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얇게 자르거나 아니면 채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칼질 연습을 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많은 시도를 하면 꼭 따라 붙는 게 실패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계란찜을 압력솥으로 하는 영상을 제가 남겼는데요. 그때 맛은 좋았지만 결과물이 살짝 묽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의 평균적인 무게는 얼마인지 그리고 계란 한 알로 익힐 수 있는 육수의 양은 몇 리터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쌓인 지식들은 아무래도 저만의 노하우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다른 요리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더욱 성장하는 자취 아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